충격적인 뉴스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호텔, 공항 등의 공용 충전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충격 정보. 당신의 스마트폰 정보를 공용 충전기가 탈취해 갑니다. 공항, 호텔 등 공공장소에 있는 공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악성 코드의 감염을 경고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공항이나 호텔, 쇼핑몰에 있는 무료 스마트폰 공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해커들이 이 충전기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FBI 덴버 사무소는 지난 4월 6일에 공식 트위터에 악의적인 사람들이 공용 USB 포트를 사용해 충전하는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며 개인용 충전기를 갖고 다니고 전기 콘센트에 직접 꽂아 충전하라고 했다. FBI는 이를 주스 재킹 수법이라고 했다. 공용 충전기의 USB 포트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악성 코드가 자동 설치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연락처, 메모, 음성 파일, 은행 정보 같은 모든 데이터가 순식간에 유출되는 식이다. 주스 재킹은 수년 전 알려진 수법이다. 2019년 11월 미국 LA 카운티 검찰은 기차역,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용 충전기를 이용했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신분 도용 등의 피해를 본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이 방식에 의한 정보 유출을 경고했다. 공공장소의 공용 충전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